안녕하세요. 아트쌤입니다. 오늘은 야자수를 그려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의 해변을 상상하며 하늘 배경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하얀 구름을 스펀지로 찍는 기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스펀지가 없어서 주방에 가보니 이런 수세미 뒤에 스펀지가 있습니다. 이걸 떼어서 스펀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잘 벌어집니다. 예, 스펀지와 수세미가 분리되었습니다. 스펀지가 쓸만합니다. 자, 이제 스펀지를 잘라서 찍는 기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 모양과 스펀지 색깔이 꼭 스펀지방 모양과 색깔입니다. 하얀 구름을 상상하며 콩콩콩 찍어줍니다. 계속 찍어줍니다. 팔이 아프신가요? 그래도 계속 찍어야 합니다. 정신없이 찍다 보면 푸른 하늘 구름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스펀지로 잘 표현이 안된 부분들을 붓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부터 야자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야자수를 그리다 보니 야자수가 있는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군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날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챙기세요. "야자수 한 그루는 심심할 것 같아 옆에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테이프 떼는 시간.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